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뭐가 그렇게 억울하지? 보자.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엄마 아빠는 나만 야단치시거든. 글쎄, 나랑 놀던 동생이 엄마가 가장 아끼는 접시를 깨트렸지 뭐야. 그런데 엄마는 내 얘긴 듣지도 않고 무조건 나만 잘못했대. 동생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나는 정말 정말 억울해. 그래서 나는 내 방에서 다시는 나가지 않을 테야. 창밖에는 벌써 까만 어둠이 찾아왔어. 아래층에서 맛있는 냄새가 내 코를 간지럽혔어. 이 냄새는 분명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당근 수프 냄새야. 킁킁. 킁킁. 꼬로록 꼬로록. 꼬로록 꼬로록. 뱃속에선 배고프다고 아우성치지만 난 내려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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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거든. 억울하거든. 그때 누군가가 내 등을 툭 쳤어. 도둑아, 나랑 같이 놀자. 난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어. 저거 먹어? 이게 웬일이야? 내 그림자가 쭉 늘어나면서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 나는 배가 고파 그림자와 함께 놀아줄 힘도 없었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고개를 나는 고개를 젓자. 그림자는 아주 아주 작아지는 거야. 관리 사무소에서 동파 예방 안 그림자는 아주 아주 아이고, 했어. 작아지는 거야. 그랬어? 한동안 가만히 웅크리고 있던 그림자가 내게 말했어. 도돌아, 내가 배부르게 해줄까? 네가 어떻게 해? 잠깐만 기다려봐. 그림자의 배가 쑥쑥쑥 커지는 거야. 어때? 이제 배가 부르지? 하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배가 불러 기분이 좋아진 나는 그림자와 놀았어. 불쑥불쑥 쑥쑥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그림자랑 같이 노는 건 정말 신나는 일이었지. 근데 이거 자꾸 뜯어. 한참을 놀고 나니 졸음이 몰려왔어. 그러나 나는 잠들 수 없었어. 침대 옆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는 엄마가 안 계셨거든. 엄마의 동화책 읽어주는 목소리가 듣고 싶어. 하지만 난 엄마한테는 가지 않을 거야. 나는 너무너무 억울하거든. 억울하거든. 내 마음을 눈치챘는지 그림자가 엄마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 아니야, 아니야. 엄마의 모습은 그게 아니야. 그림자는 엄마가 화내는 모습을 흉내냈거든. 잘 봐. 이렇게 하는 게 엄마야. 하고 나는 그림자를 얼싸 안으며 엉덩이를 토닥여 주었어. 그리고 침대에 누인 다음 이마에 뽀뽀도 해주었지. 그림자는 활짝 웃으며 좋아했어. 도돌아! 어서 내려와! 저녁 먹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러나 난 나가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왜냐? 난 나는 억울하거든! 억울하거든! 그때 쭉쭉쭉 몸이 길어진 그림자가 문쪽을 손짓했어. 토돌아, 엄마가 부르시잖아. 어서 내려가 봐.
그림자가 문을 열고는 어느새 내 등을 떠밀었어. 알았어, 알았어. 내려갈게. 조금은 억울하지만 내 친구의 부탁이니 내려가야겠어. 나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얄밉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쁜 내 동생과 놀고 있어. 역시 토돌이는 형다워. 그럼요. 도돌이가 얼마나 의젓한데요. 엄마 아빠의 칭찬에 난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 이제 억울한 기분이 하나도 안 들어. 먹어? 은혜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은혜는 은혜 그림자 본 적 있어? 어. 그림자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어? 여기로는 엄마 역할. 맞아. 여기 주인공이 화가 났었자, 토돌이, 그치? 왜 화났어? 억울해. 억울해서 화났어, 맞아. 너무너무 재밌었어? 응.